또 법당에 출입할 때는 큰 절에 오면은 가장 먼저 제일 큰 법당, 그 중앙이 되는 제일 큰 법당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먼저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나서 다른 일을 보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큰 절에 갈 때는 이제 일주문이나 해탈문이나 문을 지날 때는 항상 문 앞에 딱 서서 합장해서 반배를 하고 그러고 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법당 중간 어간을 피해서 좌우측문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사찰 예절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찰 예절 공부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대번에 절에 오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분들은 이제 사찰 예절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인 거예요. 근데 사찰 예절 교육을 받아보신 분은 이 중간, 부처님이 계신 이 중간 자리를 어간이라고 부르죠. 어간. 어간이라고 불러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정중앙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 이분 처음 오셨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를 바람 내면서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 이분 너무 반갑구나. 정중앙에 딱 앉으신 분을 보면 너무 반가워해야죠. 야,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구나. 처음 온 사람이구나. 처음 온 불자가 처음 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화를 낼 게 아니고 오히려 잘 가르쳐드리면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 어간을 지나갈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나 걸어가다가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반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당 안에서 이 좁은 법당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이 중앙을 지나갈 때 합장하고 가볍게 그냥 정면을 보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정면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반배하고 지나가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반배하고 지나가는 게 사찰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어간을 지나갈 때는 네. 지금도 보니까 정중앙에 의자가 하나 딱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옆으로 오는 게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앉으셨네, 그죠? 다들 아시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어간을 지나갈 때는 합장 반배하고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사찰 예절이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웅전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왼문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들어갈 때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오른쪽 발이 먼저 오면 첫 발을 들이대자마자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이쪽 왼발이 먼저 들어오면 왼발이 먼저 들어가니까 부처님께 등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지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합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찰 예절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고각하, 발밑을 항상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처럼 절에서는 그 신발 정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냥 신발을 가지나는 게 정리하면 깨끗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조고각하라는 말처럼 눈앞에, 발 아래, 이 법은 늘 눈앞이 되고 목전이다. 발 아래 있다. 발 위에 있다. 늘 내 이 앞자리에 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흐트러지면 삶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신발 하나 대충 막 던져놓고 들어가는 사람은 벌써 지금 눈앞이 박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의미, 상징을 가져요.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말처럼 신발을 항상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죠. 저희도 저 이제 우리 중간에 신발장을 이렇게 해놔서 이제 맨발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도 조금 넓히고 좀 더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절에 와서는 불단 앞에 서서 이제 반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촛불과 향이 사라져 있지 않으면 이제 촛불과 향을 사른다. 그리고 향은 이제 보통은 이제 짝수로 사른다 그러죠. 하나하나 세 개 뭐 이렇게 사른다고 하는데 보통 세 개 이상 너무 많이는 피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 절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를 이렇게 향 사르면 좋을 것 같고 향 하나 사라져 있으면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예. 굳이 하시려면 뭐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만 예. 그래서 이 향이 이제 옛날 그냥 집 앞에 슈퍼에서 파는 향은 이게 몸에 되게 안 좋
다 그래요. 안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막 기간지나 먹게 되게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렇게 되게 조그만 향인데 조금 비싸게 이렇게 모시를 이렇게 해서 받는 이유가 이 향이 이제 좀 좋은 향. 여기가 좀 밀폐된 공간이라 이게 이제 향이 안 나가면 모두에게 좀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몸에 좋은 향으로 이렇게 저희는 조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향과 초를 사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삼배를 드리는 거죠. 어간은 앉지 않는다. 그리고 어간을 지나갈 때는 허리를 굽혀 반배하고 통과한다. 그리고 향과 초가 켜져 있으면 그냥 참배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리고 촛불을 끌 때는 손으로 심지를 잡아 끄거나 촛불 끄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끈다. 그럼 이제 법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법당 중간에 앉는 행위. 그리고 아는 사람의 자리를 미리 잡아놓는 행위. 뭐, 한 명? 뭐, 절친 한명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야, 내 도반들 한 5명, 6명, 7명 맨 앞자리 쫙 잡아놓고 뭐 이러는 거는 막좀 그러실 것 같고. 네, 우리 봉사자분들은 먼저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방석 자리 알아서 잡으시면 돼요. 우리 봉사자분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앉으셔야 되니까 당신들은 앉으면 안될 거라고 당연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항상 뒤에 앉았대요. 그래서 그냥 당신들도 먼저 오셨으면 그냥 자리 잡아놓고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 예의를 차리시는 게 그리고 좌복을 이렇게 푸석푸석 던지면서 깔거나 던지는 행위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좌복은 이제 밟고 다니지 않죠. 그리고 사용한 좌복은 항상 이제 정리해서 이거 조고각화랑 같아요. 좌복을 이렇게 휙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절의 문화 중에 하나가요. 절들에 가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 절의 기강이 방석 쌓아놓은 거에서 보여요. 또그 스님의 성품이랄까? 어떤 절에 가면요. 정말 방석이 칼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딱 되어 있는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장신의 방석은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이 올린 초나 향을 막확 빼버리고 자기가 준비한 걸로 바꿀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높고 낮음. 신참과 구참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좋지 않다. 그리고 법회 참여 시에는 대체좀 늦지 않게 참석하고 또 법당에서는 삼배하고 앉아서 그냥 조용히 좌선이나 명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뭐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다리시거나 저희 절에서는 이렇게 저 뒤에 가면요 이게 물도 있고 또그 차도 드실 수 있고 뭐 비스킷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제 드시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기 고정석 잡아놓지 않는다. 이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맨날 가장 일찍 와서 그 자리 잡은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누가 딴 사람이 내가 왔는데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어요.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내가 30년을 여기 앉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옛날에 너 보살 내가 30년을 여기 앉았는데 어떻게 이제 온 너가 여기 앉느냐고 하는 걸 봐서. 가능하면 늦지 않게 오시고 법회 중에 늦게 들어올 때는 삼배를 생략하고 그냥 앉아서 법문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절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문 듣기 위한 것이죠. 이 제자리 청소를 하고 법회 끝나면 방석도 자리 두고 또 필요하면 청소, 인력, 봉사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도 좋고 또 아마 지금은 그 역할을 우리 봉사자분들이 좀 해주고 계시고 또 법회 중에는 이제 법회 할 때는요 보통은 이제 정근할 때 석가모니불하고 정근할 때 보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원할 때는 그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알고 축원할 때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축원할 때내 이름이 불리니까 나가서 이제 보시를 하고 또 정근할 때는 오히려 절을 하고 정근할 때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정근할 때 절하잖아요. 축원할 때 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 말이죠. 정근할 때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 이름 부를 때 보시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부를 때 보시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축원할 때는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 발심을 부처님께 이렇게 낮추면서 고하면서 발언을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다 그렇다. 다 부산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서울이나 이제 제가 살았던 많은 대부분의 도시는 그 당연한 법회 그 순서가 그냥 기초 상식이 뭐냐면 이제 정근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뭐 좋고 나쁜을 떠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근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정근을 좀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당연히 법회 끝나고 정근을 시작하면 우르르 줄을 서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시를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부산을 왔더니 한 명도 정근할 때 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부산은 아예 들어오면서 보시를 하고 나서 법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지역마다 또 나름의 또 이게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 그걸 참고로 알고는 계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자들의 기본 의무 하면 이제 법회 참석하는 것, 또 법문 듣는 것, 뭐 이런 것을 항상 잘 아셔야 되죠. 이건 부처님 당시부터의 전통이었어요. 부처님 당시 신도님들이 부처님한테 가면 뭐 했을까요? 법문 들었어요. 그 밖에 없었죠. 그죠?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부처님 계신 절에 가면은 법문 듣는 거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법문 듣는 거였다. 그래서 법문 들을 때는 너무 쉽다라고 여기는 관문상. 을 버리고 또 너무 어렵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하는 현회상을 버리고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또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하심하면서 내가 내 견해 내가 옳다 그르다는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문 내용에 대해서 뭐 긍정 부정 이런 거 없이 침묵으로 색안경과 필터링 없이 듣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내가 이 절에 갈까 말까 이 스님이 내가 배울 만한 스님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때는 분별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은 그러면은 우리를 뭐 그냥 뭐 우리는 스님이 훌륭한지 아닌지 판단도 못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기 전에는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절을 갈까? 어느 스님에게 법문을 들을까? 어떤 분을 스승으로 내가 삼아 공부를 할까? 그때는 자기 최대한의 안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분을 스승 삼아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결론 내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하면 그때는 이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를 완전 내려놓고 분별 없이 법문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은 뭐 내가 그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한 번 보지도 않은 분들, 혹은 이제 막 유튜브 듣고 법문 한 번이나 두 번 들어본 분들, 내지는 뭐 이게 그렇게 저와의 친분은 아니더라도 이 공부와 이 법문과 좀 어느 정도 좀 신뢰와 인연이 있거나 이런 어느 정도 게 있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다니는 어떤 절이 있어요. 어떤 스승님이 있어요.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약간 이 스님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 스님이 이것 때문에 좀 의심스러워. 이분이 제대로 바른 스승이 맞나가 좀 의심스럽거나 몇몇 가지 단점들이 보이거나 이럴 때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좀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와서 좀 조심스럽게 묻는다든지 아니 입장을 상황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가서 좀 물어야지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문자로 내 스승은 이러이러이러한데 이거 올바른 스승이냐 아니냐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 제가 그 스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제가 당신이 다니는 절에 스님을 저보고 대신 판단해 달라. 그거는 뭐 좀 그 예의가.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제 그거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제가 이분, 이분, 이분은 좋습니다. 이분, 이분, 이분은 듣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스승을, 이게 스승이냐 아니냐, 바른 스승이냐 아니냐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자기 안목이 열리는 만큼 자기 안목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다. 그래서 자기 안목을 갖추어서 스스로 스승을 찾는 것이다. 그 얘기밖에 못한다니까요. 정말 그 얘기밖에 못해요. 왜냐면 이 스승이라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스스로 안목으로 찾아야 하고 스스로 안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도 이제 딴 데 가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스승 저 스승 이 스승 어떻습니까? 저 스승 어떻습니까? 이런 데 제대로 된 스승이 맞습니까? 그걸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그닥 이렇게 그 바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목을 길러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일이죠. 그것은